시장에서는 항상 이런 이슈들이 나옵니다. 뉴스에서 이런 이슈들이 나와요. 금리가 오르니까 주식 큰일 났다, 떨어질 거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며칠 전에 나왔던, 그러니까 이틀 전에 나왔던 기사를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목에서는요, 다시 돌아온 금리 인상기, 5년 전엔 신흥국 강타, 내년엔 어떻게 될 거냐. 미 연준이 내년 3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를 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되면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기사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지난 2015년 연말의 이야기다. 그해 12월 17일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 인상해 10여 년간 계속되어 왔던 제로금리 시대를 끝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해서 총 9차례를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제목으로 여파가 컸던 2016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2016년에 어떻게 됐었냐라고 보니까 금리 인상의 여파는 거셌다. 이거 확대해놓고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금리 인상의 여파는 거셌습니다. 2016년 첫 일주일 동안 세계 경제는 패닉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증시의 시가총액은 불과 5일 만인 8일 60조 2,520억 달러까지 쪼그라들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2015년 당시에 2015년 12월 17일 날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 한번 살펴보자고요. 2015년 12월 이후에 주가 흐름이 진짜로 어떻게 됐었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로 한번 가보죠. 자, 2015년 12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였었죠? 맞습니다.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나니까 12월에 했었죠?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폭도, 음봉도 엄청나게 길죠? 예, 충격적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장기 시계열로 보면 어떨까? 장기 시계열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일단은 미국의 기준금리와 제가 코스피를 한번 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1987년부터 이제 제가 좀 비교를 했어요. 자, 2015년이라고 하면은 아마 이때였겠죠? 2015년 12월 금리 인상 요 시점일 겁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주가는 긴 흐름에서 보면은 횡보를 하다가 올라왔습니다. 전반적인 금리 인상기를 이렇게 표기를 해보면은요, 주가는 좀 올라온 게 아닌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때 당시 흐름도 이렇게 쭉 가보죠. 금리 인상기입니다. 주가가 올랐습니다. 여기 금리 인상기입니다. 네, 여기서는 금리를 올리니까 주가가 하락을 했던 걸로 보이네요.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 구간들 보니까 코스피는 횡보 정도 했던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금리 인상기입니다. 보면은 여기는 오히려 코스피가 올랐던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87년 이후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그 추세적으로 강하게 올렸던 시기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5번 중에 2번은 빠졌고요. 3번은 올랐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는 2015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주가는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긴 흐름에서 보면은 오히려 올랐던 케이스가 60% 확률로 더 높았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기다라고 해서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는 맞지는 않았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맞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때를 만약에 주가가 보합으로 갔었다라고 하면은요, 오히려 이때는 중립으로서 빼버려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4번 중에 3번은 올랐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 시점은 일단 최소한 악재는 아닌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 흐름에서는. 단기 흐름에서는 아까 보셨던 대로 2015년 12월에 주가가 상당히 세게 빠졌어요. 그 시간대 자체는 힘이 들었지만 결국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2015년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주가가 좀 횡보했던 구간들도 좀 있었고, 이 구간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상당히 쉽지는 않았었을 거예요. 않았겠습니다만,
흐름들은 어찌됐건 금리 인상 시기가 그렇게 악영향들을 미치는 않았습니다. 자, 근데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왜 시장에서는 이렇게 좀 무서워할까요? 이것도 좀 한번 제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들로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금리를 인상을 한다는 이야기는 기업 입장에서는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게 됩니다. 대출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개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를 안 해도 은행에서 금리를 많이 주니까 예금을 선호하게 됩니다. 예금금리를 선호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금리를 올라가면 주식시장에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선 대출금리가 떨어지니까 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더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금금리가 떨어지게 되니까 예금을 선호하지 않고 오히려 투자를 하게 될 거다 라고 해서 금리 인하를 하면은 주식은 오른다 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이걸 가르치는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그림을 보시면은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금리 인하는 시점들을 한번 또 살펴볼게요. 일단 오늘 코스피 기준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금리가 여기 인하를 하고 있죠? 요 구간들입니다. 주식은 빠집니다. 금리가 인하하고 있는 구간들이죠? 주식은 빠졌습니다.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구간, 요것도 본 다음 요거는 올랐네요. 요거는 상승이라고 여기 표기를 한번 해보죠.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구간들입니다. 주식이 올랐네요. 소폭이지만 요것도 상승이라고 해보죠.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주가는 떨어졌어요.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구간들입니다. 여기 말고 여기를 먼저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은 주가는 빠졌습니다. 대세적으로 주가가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를 했던 시기는 1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있었는데, 그 중에서 금리를 인하를 해서 주식이 올랐다는 거는 두 번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요, 금리 인하는 오히려 주식의 악재였던 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제가 답은 못 내리지만, 제가 도대체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올까를 제가 스스로 고민해서 내린 답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금리를 인하를 한다는 것은,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경제 부양을 왜 할까요? 지금 현재가 안 좋으니까. 지금 현재가 나쁘니까. 라는 겁니다. 금리를 인하는 시기는 경제가 좋을 때 금리 인하를 하지는 않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와 금리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올린다는 이야기는 유동성을 회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유동성을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경기 부양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시장에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우리가 회수를 할 거야. 좀 안정화시킬 거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오히려 경제가 좋다는 이야기, 금리 인하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 역할로 해요. 예,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셨던 대로 경기가 좋으니 금리를 올릴 수 있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주가가 오르고요.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흐름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시황 예사를 보다 보면은요, 이런 이슈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금리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주식이 빠졌다라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이 나왔던 2015년 명확히 아까 보셨잖아요. 제가 다른 날짜들까지는 제가 지금 외워놓지를 못해서 못 찾아드리고 있는데, 2015년에 이때 당시에 금리 올랐을 때 흐름들을 보면은 상당히 충격이 컸었고요. 기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기사에서도 세계 증시 시가총액은 이제
엄청나게 날아갔다. 그러니까 안 좋았다. 패닉은 중국 증시였다. 중국 증시는 14.8%가 떨어졌고 시가총액은 9,872억 달러가 증발했다. 다우존스 30 평균지수 역시 6.2% 떨어졌다. 1조 2,850억 달러 사라졌다. 세계 증시에서 사라진 시가총액 규모만 놓고 보면 여느 금융위기 못지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었던 게 이걸 긴 흐름에서 보면은 상당히 괜찮아진다는 거죠. S&P 지수도 제가 다 비교를 해놨는데 요거는 일단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요거는 나중에 이제 또 하나씩 하나씩 풀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